형님 주식 아우와 함께하는 말고식 주식 텃밭!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화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 형님과 주식 아우와 함께 어떻게 주식을 매매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와! 오늘 주식 형님은 저를 전담 맡고 해주시고 저는 주식 아우님이 저를 맡아주셔서 이번 화에는 어떻게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파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저희가 단순히 사고 파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로 약간 수익 얘기? 너랑 나랑? 어. 수익을 받는 거 어떠세요? 너가 지면은 너는 주식 형님과 너가 같이 얼굴에 낙서를 하고 내가 지면은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걸로 우리가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걸로 어차피 1팀 1일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 주식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형님과 아우를 만나보러 갈까요? 하나 둘 셋 고고씽.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꼭 지수 얘기해주세요. 아 그럼요. 아우보다는 현실력합니다. 또. 아 정말요? 아 그럼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알아볼게 오늘 주식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주식 매매. 네. 주식을 하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까?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를 정해야 될 거잖아요. 네. 어느 기업에 투자할까? 그냥 아무 기업이나 선택해도 돼요? 아 그렇죠. 일단은 입문자이다 보니까 아무 기업에나 일단 투자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거나 관심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그냥 집 앞에 있는 GSE 제일 자주 가요. 아 편의점 자주 가시는 거구나. 네네네. 아. 혹시 평소에 뭐 재밌게 하시는 거나 배틀그라운드. 아 맞아요. 네 알죠 알죠 알죠.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가 없죠? 어딘지 아세요? 저 카카오 무슨 배틀그라운드 아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주식을 하고 싶으면 카카오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카카오를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관심 종목에 카카오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저희는? 투자할 기업을 추가해야 되니까 관심 종목 버튼을 들어가서 톱니바퀴로 들어갔어요. 일단 먼저 관심 그룹을 설정을 해야 돼요. 아 관심 그룹이요? 그렇죠? 네 관심 그룹. 관심 그룹명? 그룹명? 그룹명 뭐로 할까요? 내기니까 네. 승리는 우리니까. 아 승리는 우리니까? 승리는 우리니까. 승리는? 지수는 이긴다. 아 지수는 이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걔는 이긴다. 약간 그렇죠. 이런 의미죠. 네, 그럼 플러스 누르면 네, 그렇죠. 이제 메뉴 추가해서 추가를 누르고 닫기를 누르면 이제 메뉴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카카오를 추가를 해야겠죠. 카카오를 검색하고 여기 저장을 누르면 네. 이렇게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리스트에 카카오가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주식을 카카오로 올렸으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걸 사야겠죠. 누르면 이렇게 현재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요. 관심 종목에서 현재가로 이동되네요. 네네. 현재가를 들어갈 거예요. 아 현재가? 네 현재가. 네. 일단은 제가 큰 것만 보면 될게요. 이 47,000원 이 기업의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 파란색으로 지금 2.51% 있죠? 네. 이거는 지금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도 직접 거래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혹시? 이 금액이니까 그래도 이 금액에 사는 게 안정빵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여기 이 호가창이라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지수씨가 뭐 117,500원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시장에 이 가격에 팔겠다고 나와 있는 주식의 숫자예요. 어~ 그러니까 117,500원에 지금 37,000주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117,000원에 사겠다는 사람 주식 수가 1,989주. 팔겠다고 하면 금방 팔 수 있는 거예요. 매수로 한번 들어볼게요. 현금은 현금으로 사는 거고 신용은 쉽게 대출이에요. 네, 건드리시면 안 되죠. 좋은 거죠. 신용은.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정가, 시장가가 나오죠. 네. 지정가는 가격을 지정하는 거예요. 시장가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네. 하나만 해서 현금 매수를 누르면 이제. 근데 통장에서 돈이 막 빠지다 나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되게 뭐 절차 엄청 많고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네 개만 본다 했죠? 네. 주식 담보. GS 리테일 현금으로 매입금액 얼마죠? 41,012원 그리고 마이너스? 0.64% 마이너스예요? 네 이게 왜 이러냐면 세금이랑 수수료가 붙어요 주식을 거래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 1,290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이제 주식시장이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린답니다. 이 시간 내에
거래를 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일 빼고. 선생님 저 이길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좋아요.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저희 이제 끝났나요? 아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식을 매매를 했잖아요. 네. 혹시 이 GS 리테일이라는 기업이 네.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신 거예요? 이제 카카오라는 주식을 샀으니까 네네. 이 카카오가 뭐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뭐 돈은 잘 벌고 있는지 그렇죠. 네. 약간 기업에 대한 정보 분석? 기업 분석 기업 분석을 이어서 네.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